혹시 눈 오지 않을까? 비 오지 않을까? 눈 온다라고 하면 많이 오지 않을까? 막 걱정하고, 걱정, 걱정, 불안, 불안이 좀 많아졌습니다. 모든 사람이 동등한 안전 권리를 확보한다는 그런 이념 말이에요. 스웨덴에서 시작된 비정부 공인기관에서 시작된 그 활동입니다. 우리가 433개 번째 되는 거고요. 보통은 한 4년이나 5년 정도 그 준비가 또좀 필요하고, 지금 당장 뭐 안전하다라고는 할수 없고요. 그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게 국제적으로 이제 공인을 받았다.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가는 과정, 그런 과정들이 보다 중요한 것 같고요. 그 생활안전지수가 경기도나 전국에 비해서 조금 계속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시민들이 느끼는 그 체감에서도 교통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낮게 평가를 하고 계시고, 시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 좀더 필요하다. 정책의 모든 중심에 안전이란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런 노력을 하자라는 거에 그 일환으로 국제안전도시를 이제 추진을 하게 됐고요. 그 노란별 조성 사업이라든가 또 스마트 안전 신호등 또 소방차 우선 통행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, 이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 사업들이 하나하나가 저희가 다 개발을 하고, 이제 교통사고 같은 게 많이 좀 감소한 부분이 있고요. 예산도 많이 좀 증가를 시키고 했습니다. 이제 자연스럽게 사고나 불상사 같은 경우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 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그 주민들의 참여가 상당히 높았고, 그래서 시민들하고 같이 할 일들이 많았고,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민 참여가 다른 도시보다 좀 많았다. 그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와 사업주 그리고 공무원들이 직접적인 건 아니더라도 어쨌든 관리상의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도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취지고요.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동시에 1월 27일 날에 중대재해예방팀이라고 그 신설을 해서 안전보건 관련 조치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.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해서 특별한 변화가 없다. 그리고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별로 부각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게 안전한 거라고 할 테고요. 안전이 중요하면서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좀 좋은 상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안전은 배려와 관심이다. 다른 사람이 위험하지 않고 갑작스러운 뭐 사고나 사건을 겪지 않도록 그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그 관심을 보이고 한다라면 그런 부분들이 안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